삼시 세끼 아니 그 이상으로 저희 피부에 필요한 게 바로 선크림이죠. 그렇죠, 선크림. 네. 또 형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뭐 선크림도 있죠, 선 로션도 있죠, 선 스프레이도 있죠, 선 블락도 있습니다. 예. 제가 쓰는 게 저는 요거 거 쓰거든요. 따라 쓰는 게.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완피를 꿈꾸는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에 대한 모든 것인데요. 중요한 선크림을 한편으로만 다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선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선크림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나한테 잘 맞는 선크림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서요. 나한테 딱 맞는 선크림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크림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외선 도대체 어떻게 피부에 영향을 끼치길래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 걸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외선 때문에 우리 피부가 늙습니다. 늙어요? 네. 노화를 저희가 크게 내인성 노화, 외인성 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내인성 노화는 내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부분, 세포가 늙고 그냥 저절로, 나이 들고 예. 그쵸? 내가 아무리 뭐 바라도 막을 수 없는 무슨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게 내인성 노화고요. 외인성 노화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것,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환경적인 거. 네. 예. 외인성 노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외선을 쬐면 전체적으로 모든 세포의 노화가 가속화되고요.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의 장기의 노화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자외선 차단을 하시는 게 그래서 꼭 중요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선크림은 필수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거 무슨 녹차 종류? 구기자차 같죠? 도대체 뭔가요? 유기자차, 아니고요. 무기자차. 네. 네. 무기자차, 유기자차. 그러니까 자차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의 종말이고요. 길게는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 저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다른 말로는 무기자차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물리적.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무기자차는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막을? 네, 막을 형성을 해서 자외선이 왔을 때 물리적으로 반사, 산란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네. 막아버리는 거고 들어오지 마! 네, 그렇죠.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는 이 자외선을 분해시켜서 열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이 자외선이 직접 내 피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변환시키는 게 바로 유기자차입니다. 네, 일단 하나는 그냥 반사시키는 거고 하나는 네. 열로 전환시키는 건데 맞아요. 이게 무슨 피부에 어떤 좀 뭐 영향을 끼치는 게 좀 따로 있을까요, 서로? 사실 성분이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이 반사를 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이 성분, 이게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모낭염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는 네네. 그만큼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아토피 피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피부가 습진에 좀 예민한 분들은 피부가 피부염이 좀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 피부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네. 장단점이 있는데 네. 보통 선크림 바르면 제일 특히 남자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얗게 뜨는 거? 하얗게 뜨는 거 무서워서 안 바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걸 전문 용어로 백탁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기자차가 백탁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순한 성분이 맞아요. 들어있는 걸 바르는 게 일단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무기자차랑 유기자차 중에서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덜 들어있는 무기자차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은 아토피 네. 피부염 유무와 상관없이 영유아들은 무기자차를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네. 어른들 중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보통 권해드립니다. 네. 아, 선생님 보통, 설명 너무 네. 잘해주셔서 무기자차가 더 비싸요. 보통. 아 그런 거예요? 애들만 바르고 아 그럼 일단 비싸다 싶으면 이거는 무기자차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보통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선크림을 고르다 보면요. 이 용어가 눈에 또 띄어요. 영어인데 SPF, 네. 그다음에 PA. 그리고 옆에 이제 뭔가 SPF는 숫자가 붙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PA는 옆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일단 느낌상으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고 네. 플러스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왠지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다 아시는데. 자외선은 크게 UVA하고 UVB로 나누는데요. 이 각각에 대한 수치입니다. 보통 SPF 30, 40, 5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UVB를 차단하는 지수고요. PA라고 써져 있는 거는 UVA를 차단하는 네네. 지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SPF를 사실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기는 하는데 이 SPF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10분 정도 햇빛을 받았을 때 빨개진다 라고 했으면 SPF 30짜리 제품을 바르면 30? 300분, 30배, 10분에 30배, 300분 후에 얼굴이 빨개진다는 얘기예요. 아, 300분 네. 동안 보호할 그쵸.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분 만에 빨개지는 피부인데 SPF 50짜리를 발랐다면 나는 500분이 지나야 빨개지는 피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내 피부를 지켜주냐의 차이거든요. 지속기간. 맞아요. 주로 이제 내가 아침에 바르고 덧바르는 거 잘 안 한다 이런 분들은 특히 50 챙겨서 바르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지속 시간이 좀 기니까 예, 네. 덧바르는 걸 좀 덜 발라도 그쵸?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자 그럼 PA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PA도 마찬가지로 이제 A, 자외선 A에 대한 네네. 프로텍션 지수인데요. 이건 저희가 표현을 할 때 플러스 하나 또는 플러스 두 개, 네. 플러스 세 개이고요. 이거 네 맞아요. 네. 소고기 같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러스가 많을수록 이게 차단이 잘 되고 네. 사실 이건 SPF처럼 저희가 막 지수나 숫자로 설명드리진 않고 네 그냥 세 개면 제일 잘 되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방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선크림을 보면은 또 형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뭐 선크림도 있죠, 선로션도 있죠, 선스프레이도 있죠, 선블락도 있습니다. 예. 효과도 조금 차이가 있나요? 사실 SPF가 똑같다면 네. 원칙적으로는 효과가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이제 발림성의 차이나 얼마나 편안하게 잘 바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트러블을 만들진 않는지 이런 거의 차이고요. 사실 뭐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로션 크림일 거예요. 그렇죠. 두 개의 차이점은 로션보다는 크림이 아무래도 조금 더 끈적끈적한 경우가 많아서 내가 지성이다 그러면 크림보다는 로션을 좀 사용하시는 네. 게 좋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오히려 크림을 조금 더 사용하셔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골프장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스틱 바르시잖아요. 이게 왜냐면 바르기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그렇죠. 덧바르기 좋고. 그렇죠. 바르기가 편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발림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자꾸 밀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성분들은 크게 선호하시지는 않고요. 그리고 많이 쓰시는 게 또 이제 스프레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 또 전신에 바를 맞아요. 때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문지르기 선탠할 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스프레이가 좋은데 스프레이는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용량보다 적게 발려요. 왜냐면 다 날아가잖아요. 다 날아가죠. 네. 여기에서 3번 뿌리라고 해서 3번 뿌렸는데 그중에 한 3분의 2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용량보다 조금 적게 발릴 수 있다는 거는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많이 그쵸? 횟수를 그쵸? 뿌려야지만 맞아요. 효과가 있을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제품을 좀 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여기 또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쓰고 네. 있는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좀 모아봤거든요. 네네. 저는 일단 이 두 가지 제품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떨 때 왔다 갔다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CC크림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외출할 때 요거만 발라도 자외선 차단제 효과도 있으면서 피부 네. 톤도 좀 잡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네. 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좀 야외에 좀 장시간 노출된다 싶으면 저는 또 이 제품을 혼용해가지고 바르고 있는데 네. 제가 제대로 선택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둘 다 SPF 50짜리고요. 네. 그리고 SPA 특히 이거는 SPA 그 PA가 플러스 3을 넘어서 그 플러스가 4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효과는 둘 다 사실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색깔 있는 선크림만 바르시는 거예요.
소위 저희가 BB, CC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내가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라야 되는 선크림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다. 네. 네. 보통 저희가 검지 한 마디로 설명을 드리는데 네네. 이렇게 색깔 있는 선크림을 검지 이만큼 짜서 바르면 알죠. 안 되죠. 알죠. 그래서 알아서 한 반만 바르시거든요. 그렇죠. 조정하죠. 그렇죠. 양을 조정합니다. 햇빛은 예. 누가 보호해 줄 거냐고. 그러니까 아, 이거를 바르시는 건 좋은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색깔 있는 선크림을 바르실 거면 그 전에 색깔 없는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됩니다. 바르고 나서 요거를 살짝 그쵸? 또 얹어서 네네. 바르면 마무리. 자,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걸 쓰실지 저는 선생님이 쓰시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스태프들이 있어요? 준비해 주신 건데 제가 쓰는 게 저는 요거 랑꽁 거 쓰거든요. 아, 랑꽁 거. 근데 저는 익숙한 게 좋아서 네. 예전부터 이게 뭐 SPF 지수도 충분하고 저는 이게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무기자차는 아니기는 한데 아, 저에게는 유기자차예요? 네, 개인적으로 뭐 트러블도 없고 문제도 없고 해서 저는 거의 한 10년째 이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따라해야지. 자, 제품 근데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것들도 네. 사실은 뭐 지금 선생님이 픽하신 것도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나가는 맞아요. 가격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들 제품도 좀 차이가 이 사이에서도 나는데 이게 뭐 브랜드별로 뭐 가격대별로 효과나 뭐 기능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네. 숫자, SPF 숫자가 똑같고 플러스의 개수가 같다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지수 효과는 똑같습니다. 효과는 원칙적으로. 같다. 네. 근데 발림성. 발림성. 네.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 성분, 예를 들어서 뭐 보존제 같은 성분을 뺐는지, 그리고 아까 무기 자체가 좀 더 비싸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성분의 차이, 뭐 브랜드의 이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잘 맞는 제품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성별이나 뭐 연령에 따라서 혹시 선크림의 종류도 좀 달라져야 될까요? 사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SPF는 최소 30에서 50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왜냐하면 SPF가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서 지수가 90, 10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큼 자극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고 해서 낮은 걸 쓰면 오히려 자외선에 우리 아이를 내보내는 게 되기 때문에 지수는 30에서 50 집에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사실 발라주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보통 바르기 쉬운 거 뭐라도 바르셨으면 좋겠고 손에 묻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뿌릴 수 있는 거나 손에 안 닿고 스틱으로 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쓰시면 좋고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건조 피부 건조임을 알고 네네. 있기 때문에 로션보다는 조금 크림 쪽으로 좀 보습 효과가 있는 쪽으로 쓰시면 보습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일상의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집니다. 자, 예뻐지는 굿나이프 다음 주에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뻐지세요.